오늘 청년 창업 그 토크 이 콘서트를 갖게 돼서 아주 의미 있게 생각하고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 다 일자리 문제 그 가운데서도 창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 대학생 청년들이고 또 오늘은 그 청년 창업가 기업을 하시면서 현장에서 여러 가지 경험한 얘기들을 갖고 나눌 분들도 있고 우리 중소기업청 박성국 청장도 나오시고 우리 김기주 인천대학교 창업지원단 부단장님도 나오시고 그랬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왜 이런 일을 할까? 여러분들 뭐 아시다시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하면서 사는 거 아닙니까? 일하면서 살아야 살 수가 있고 또 그거보다도 그냥 사는 게 아니라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 수가 있고 그래서 일자리는 가장 큰 복지다. 또 일자리는 행복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데 대해서 누구도 이론이 없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요즘 이렇게 경제가 커지고 발전했지만은 일자리는 이게 쉽지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 얘기는 뭐다 아시는 내용이고 우리 인천시에서도 어떻게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가고 또 같은 일자리라도 좋은 일자리 만들어가고 해야만이 우리 지역이 시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일자리는 이제 뭐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가는 취업도 있고 새로운 일자리를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창업도 있어요. 오늘 이 자리는 창업과 관련해서 한번 얘기도 나눠보고 그런 가운데 우리의 미래의 희망을 좀 만들어갈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도 없고 또 여러분들이 그런 가운데 뭔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의지도 좀 만들어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 어떤 생각들 또 어려운 점또좀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정책에 반영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는 일자리를 만들어서 시민이 행복한 인천을 만들어가는 게 목표예요. 이번에 우리 인천시에서는 일자리 경제국도 만들고 또 창업 지원과도 새로 과를 만들고 이런 다양한 정책을 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냥 책상 위에서 하는 게 아니라 현장 속에서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런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그래야만이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회의 자리가 되고 또 앞으로 시 정책적으로 크게 발전해 갈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김대성 우리 그 개그맨 오셨는데 여러분들에게 간간이 또 현장 속에 재밌는 말씀들 좀 같이 나눠주시고 이렇게 해서 생산적인 오늘 토크 콘서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그 잠시 뒤부터는 저희가 그두 팀의 발표 이후에 그 질의응답 시간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창업이랑 관련된 궁금하신 부분들, 어려우신 부분들을 편하게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네, 이따가 편하게 많이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순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두 팀의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요. 네, 한 팀은 그 예비 창업자의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요. 또한 팀은 우수기업 사례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네, 먼저 발표하실 분은 그 인천대학교의 진익현 대표님인데요. 그 창업 선도대학 사업을 통해서 올해 창업 아이템 사업화 지원 사업에 선정되신 창업자이십니다. 혹시 어디 계신가요? 네, 앞으로 나오실 때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천대학교 창업 아이템 사업화에 지원한 예비 창업자 진익현입니다. 발표에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나름대로의 비전에 대해 고민하고 구체화한 결과물에 대해 이렇게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본 제안은 모바일 연동 센서 내장형 골프 연습 스윙기에 대한 제안입니다.
혹시 골프 연습 스윙기에 대해 알고 계시거나 직접 사용해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네. 네. 골프를 현재 즐기고 계시는 분들은 잘 아시다시피 골프는 스윙 자세와 클럽 헤드와 골프공이 만나는 임팩트 순간에 아주 미묘한 차이로 비거리, 구질, 스핀량 등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매우 예민한 스포츠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골프 연습 스윙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현재 유통 중인 골프 연습 스윙기는 네, 보시는 것과 같고요. 네, 연습 스윙기의 기능은 어드레스 자세와 백스윙, 그리고 타점, 그리고 피니시 순간까지의 그 전체적인 부분보다는 특정 순간을 인지하고 반복적인 훈련을 하게끔 되어 있는 기능이 한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다른 레저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과는 달리 대다수의 골퍼들은 골프에 입문하는 순간부터 골프를 그만두게 되는 순간까지 자신의 스윙을 교정하고 연마하는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유명 프로골퍼가 골프는 구력이 오래될수록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유일한 게임이다 라고 말했을 정도로 골프는 연습이라는 단어와 뗄 수 없는 스포츠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골프 연습 스윙기에 대한 제품을 제작해 전량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는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계신 부친의 공장 일손을 도우면서 골프에 전혀 문외한이었던 저 또한 자연스럽게 스윙 연습기의 장단점 및 사용자들의 니즈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인천대학교로부터 핵심 기술에 대한 특허를 2건 지원받아 출원 상태이고 첫 번째 특허는 휴대용 연습 스윙기에 대한 특허이며 두 번째 특허는 일반 스윙기에 대한 단점을 보완한 특허 2건을 출원한 상태입니다. 네, 더 나아가 제품 제작 경험과 컴퓨터공학 학부 졸업 후 동전공 석사 과정의 경험을 살려 센서를 스윙 연습기의 헤드 부분에 내장한 신개념 골프 연습기를 개발하고 이 제품을 통해 측정된 값을 모바일 기기와 연동해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자신의 스윙을 확인하고 분석 가능한 아이템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 아이템 사업화에 지원하였으며 5,800만 원을 지원받아 시제품을 개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제안의 기술은 금과 같은 헤더의 센서, 헤더 부분의 센서를 내장하여 어플리케이션과 연동하는 것입니다. 센서가 내장된 골프 연습기를 스윙하여 얻은 센서의 값을 어플리케이션으로 전송하고 전송된 값을 통해 실제에 가까운 임팩트 순간과 스윙 궤도를 모바일 기기를 통해 보여줌으로써 사용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자신의 스윙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삽입 센서를 통해 어드레스 순간의 기준으로 임팩트 순간의 헤드의 스피드, 각도, 위치 측정이 가능해 방향, 비거리, 구질을 기존 제품들보다 월등한 수준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각 클럽별 각도를 상수값으로 적용하여 엔터테인먼트적 접근 가능성 또한 확보할 수 있습니다. 향후 사업계획으로 모바일 게임 시장의 확장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윙 연습기의 헤드에 센서를 삽입해 센서의 이동 경로를 선으로 연결하여 스윙 궤도를 구현해냄으로써 보다 정확한 자기 스윙 분석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본 제안의 수익 채널 중 하나인 프로와의 스윙 비교 및 매칭이 가능합니다. 사용자들의 신장, 체중, 체형 정보 및 연령, 지역 등 다양한 정보 입력을 통해 데이터화된 결과를 통한 매칭 서비스입니다. 레슨을 하고 있는 프로들도 신체적 조건 및 연령 등에 따라 스윙폼이 다른 것이 사실입니다. 레슨 프로들이 데이터를 미리 확보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프로와 비교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 데이터들이 축적되면 보다 자신에게 맞는 심적, 물리적 접근성이 용이한 프로들과의 매칭이 가능해져 아마추어 골퍼와 레슨 프로들 간의 매칭 서비스 기능으로 확장시킬 계획입니다. 센서 내장형 신개념 골프 연습기는 정확한 데이터 측정은 물론 편의성 또한 확보됩니다. 하나의 스윙 연습기로 더 많은 기능을 이용할 수 있고 현실감 또한 느낄 수 있어 비용 또한 절감할 수 있습니다. 센서가 외부로 도체되어 있지 않아 내구성 및 디자인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위 연습기를 기반으로 모바일 기기와의 연동을 통해 어플리케이션에서 실시간 분석이 가능합니다. 확장 목표로 IT에서 주목받고 있는 증강현실 AR 기술을 접목시킬 계획입니다. 앞으로 증강현실은 대중화되고 일반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증강현실이란 현실 세계의 가상의 물체를 합치는 기술을 말합니다. HMD, Head Mounting Display의 약자인데요. 예를 들면 구글의 아이글래스나
마이크로소프트의 홀로렌즈와 같은 장비를 이용하여 현실에는 벽이거나 하얀 화면이지만 그 디스플레이가 골프의 게임을 출력하여 현실감 있는 골프 게임으로 확장시킬 예정이며 또한 앞서 말씀드린 장비를 이용하여 프로 골프 프로와 레슨을 시각적으로 확인 가능하게 하여 티칭 시스템으로 확장할 예정입니다. 두 기술은 현실감과 몰입감, 장소와 시간의 제약사항을 해결할 수 있고 수익의 다각화를 창출할 것이라 예상합니다. 본 제안의 미션입니다. 현재 IoT 사물 인터넷의 기술은 각광받고 있고 많은 제품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골프 신규 인원 또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런 좋은 시장이 마련되어 있기에 정확한 측정, 정확한 확인이 가능한 제품을 제작하여 사용자들의 니즈를 해결하려 합니다. 골프의 대중화로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스포츠가 되었습니다. 비싼 제품보다는 적당한 가격의 제품을 제작하여 가격 경쟁성을 확보해야 하며 스크린 골프는 저희와 다른 분야이지만 이용하는 사용자들의 이유로 연습이 필요해서 필드를 이용할 수 없어서 골프의 단순한 재미 등 여러 요인들이 있습니다. 저희 제품이 안정성을 확보하여 장소와 시간의 제약을 해결한다면 더 큰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추가적인 확장 목표나 제품의 양상 등에 많은 자금이 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금 확보를 위해 투자 유치를 계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특허 출원한 골프 스윙기의 판매 자금 또한 개발 및 양산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발표라 아마 많이 떨리셨을 텐데 너무 성실하게 열심히 발표해 주신 학생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에 발표에서 보신 것처럼 창업에 대한 아이템과 의지가 있으시다면은 뭐 기술 지원부터 해서 지재권 지원들, 그 다음에 다양한 사업화 지원들까지 굉장히 많은 지원 정책이 인천시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창업을 준비하시고 계시다면은 오늘 사례를 기억하시면서 아 저런 사업들 지원받아서 우리 사업에 힘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우수 창업 스토리 발표가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저는 사실 이 회사를 TV에서 많이 봤습니다. 홈쇼핑에서도 크게 대박도 많이 나시고 뉴스에서도 많이 보게 되고 또 굉장히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하는 제품을 만드셔가지고 또 크게 성공하신 네, 창업 스토리 들으려고 하는데요. 네, 주식회사 미도의 오용주 대표님 모시고 네, 스토리 청해 듣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식회사 미로의 오용주입니다. 여기 오신 분들 보니까 대부분 창업 준비하시거나 창업하고 계신 분들인 걸로 판단이 되는데 맞나요? 네. 인하대 창업교육센터 입주하신 분 계신가요? 인천대 계신가요? 저희가 3년 전에 인하대 창업교육센터에 있었습니다. 3명의 공동대표가 인하대 창업교육센터 지하에서 13년도에 기획을 했었어요. 가습기 외에 한 10가지 아이템을 가지고 고민을 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가습기 외에도 여러 가지 개발하고 있고요. 그 틈에 한 지재권이 한 250개 정도 지금 쌓여 있습니다. 굉장히 계속해서 R&D를 하는 기업이고요. 또 한편은 또 마케팅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여기까지 오면서 굉장히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는데 지금 이 PT를 하기 전에 이 말씀 드리는 건 뭐냐면 이 PT를 보면 너무 잘나 보여요. 근데 아니거든요 사실. 그리고 여기까지 오기까지 정말 힘들었고 그리고 많은 도움도 받았고 실제 인천시나 주관 기관에서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또 안 믿어주신 분도 되게 많았어요. 13년도에 가습기를 만드는데 11년도에 가습기 멸균제, 살균제 파동이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가습기를 만들더라도 너희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 가습기 카테고리 자체가 시장에서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이걸 이렇게 하면 삶이 좋아지고 건강해지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때 우리 멤버들이 석박사로 다 이루어졌었어요. 그런데 그런 애들이 가습기를 한다니까 사람들이 다 좀 의아도 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 스토리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로는 아름다울 위에 길로자를 쓰고 있어요. 아름다운 길이죠. 이걸 만들었을 때가 인하대 창업보육센터에서
13년도에 저희가 스터디를 했었습니다. 그 사조직 스터디였어요. 이렇게 그 마음에 맞는 사람들 10개 업체를 모아놓고 알코올 중독자 모임처럼 한 달에 한 번씩 5분씩 발표를 했어요. 좋았던 점, 나빴던 점. 그때 동아리 이름이 미로였어요. 원래는 미로는 미국 미자에 길로자를 쓰지 않습니까? 딱 우리를 모아온 마음이죠, 이게. 근데 이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이 돌아봤을 때 미국 미자가 아니라 아름다운 미자로 만들자 해서 만든 이름입니다. 이게. 그리고 중국에서는 로를 길로자로 안 쓰고 루를 씁니다. 진로, 이슬, 아름다운 이슬. 이렇게 해서 중국에서 법인명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첫 번째 제품은 가습기고요. 앞으로 나가는 제품에 대한 것은 IoT 환경가전입니다. 저희 공동대표입니다. 3명의 공동대표고요. 14년 2월 달에 300만 원씩 모아서 900만 원의 창업 자금 가지고 창업을 했습니다. 네, 현재는 3년 지난 현재는 자본금이 22억 7천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웨이아이 상동성에 100만 달러 출자를 해서 법인을 설립했고요. 현재 직원 수는 31명 정도 되고 많은 직원들이 인하대학교 출신들입니다. 인천대 출신도 있고요. 15년도에 저희가 어떤 마음으로 가습기를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카카오라는 회사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10주 동안 연재를 했습니다. 저희 기사를. 그리고 그 기사를 보고 공감이 되신 분들이 펀딩을 했어요. 저희한테. 저희는 1000만 원을 모으려고 했는데 4800만 원을 모였습니다. 그 4800만 원을 위한 돈만큼 가습기를 만들어서 미혼모 가정과 홀터 아점 지도자에 다 후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창업한 지 1년 11개월 만에 14억의 손실을 봤습니다. 원래는 파산을 했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그걸 딛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카카오가 그걸 또 듣고 다시 시작하는 미로 가습기라고 이 연재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처음 울었어요. 한번 불나가지고 남동구단에서 했는데 저희가 저녁 12시까지 하이마트를 돌면서 1월 저녁 12시까지 이렇게 막 회의를 했었어요. 그리고 못한 회의는 월요일 아침 7시 하자. 그래서 아침 7시에 회의를 하고 있는데 이제 외주업체 사장님 연락이 온 거예요. 불이 났다고. 그래서 이제 넘어가는데 남동구단에 연기가 4개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하나가 까매요. 3개는 하얗고 까만 데가 저희 공장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불 나고 가르면서 눈물을 흘렸는데 그때 생각이 뭐였냐면은 아 나는 이제 경제자본이 되는구나. 이제 돈 다 잃고 빚을 못 갚으니까. 근데 어쨌든 잘 극복을 해서 여기까지 와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뭐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다음 스토리 펀드에 들어가서 미로 가스기를 치면 16부작입니다. 뭐 시간이 혹시 없으실 텐데 한가하신 분들 한번 읽어보십시오. 세 명의 공동대표고요. 저는 인천대, 두 분은 인하대. 그리고 저는 경영학, 여기는 생명공학, 여기는 전자공학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경영, 개발, 영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자 사업을 했었어 인하대에서. 근데 그 미로라는 스터디 그룹을 통해서 합병을 했습니다. 같이. 야 우리끼리 하면 안 되겠다. 같이 하자. 그래서 이 분이 이 공돌이잖아요. 이분은 이제 잘 몰라요. 사업을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분이 디자인, 특허, 금융개발까지 다 하고 저희 둘한테 이야기를 해요. 같이 사업하자. 그래서 저희는 네가 51% 갖고 우리가 24% 날아갈게 했는데 그러면 절대 사업 안 하겠다. 똑같이 33%를 안 하면 안 하겠다. 근데 그 수에 빠져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잘 유념해서 괜찮은 사람 꼬실 때는 지금 창업한 거 많이 되잖아요. 그 망한다 생각하고 뽑으세요. 그럼 이상 공짜로 쓰는 거예요. 네, 서로서로 공짜로 쓰는 거니까 그걸 잘 유념하고 저희 14년도만 해도 이게 되게 사람들 안 좋아했어요. 세 명의 공동대표? 안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싸울 거다 너희들. 헤어진다. 무조건 헤어진다. 근데 어느덧 기사를 보고 하면 요즘 트렌드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공동 창업을 해라. 뭐 이런 이야기가 좀 있더라고요. 요즘에는. 저희는 굉장한 시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2억 정도의 모임이었기 때문에 좋았던 것 같아요. 공돌이끼리 만나고 장사꾼들이 만나면 서로 잘 알잖아요. 싸워요. 근데 장사꾼과 공돌이가 만나니까 공돌이 가고 있으면 장사꾼이 공돌이 하는 거 보면 아, 되게 잘해 보여요. 내가 했을 때 잘 그랬거든요. 공돌이가 우리 보면 어떻게 그걸 했어? 이렇게 서로 칭찬하니까 이게 시너지가 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잘 화합을 맞춰서 가고 있고 또 세 명의 숫자가 좋아요. 다 숙이게 되거든요.
일단은 싸움이 나면 일단 가지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현재 30명이 이루니 IoT 연구소, 디자인 연구소, 경영 영업, 제조 운영팀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뭐 가스키만한데 이렇게 거창하냐 할 수 있는데 뒤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스키는 한 1조 정도 되고요. 저희가 창업 14년도 했는데 창업 한 해 32억의 매출을 거뒀습니다. 뭐 참고로 이때까지 저희가 급여를 못 가져갔었어요. 그리고 32억의 매출을 했지만 적자였습니다. 이게 똔똔이었고 재작년에 59억의 매출을 했고요. 그 작년 시즌에 저번 시즌 90억 매출을 했습니다. 가습기 한 군이에요. 사실은 가습기도 돈 벌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또 시즌 제품이에요. 또 완전한 레드오션이에요. 가습기 하나에 3만원, 4만원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제품인데,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13년도에 저희가 이거 한다고 말렸었어요, 사람들이. 하지만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굉장한 승리를 거두고 있고 올해는 150억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식회사 아름다운 길이라는 이름으로 900만원의 자본금을 가지고 출자를 했습니다. 이때 미로를 못 썼어요. 원래 주식회사 미로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무서워가지고 미로가 너무 부정적이잖아요. 지금 우리 미로로 보면 긍정적인 단어인데 이 당시에는 부정적인 단어였어요. 미로가. 그래서 풀어가지고 주식회사 아름다운 길로 창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10개월 후에 저희가 용기를 얻고 다시 미로로 법인명을 명령을 했습니다. 이때 저희가 홈쇼핑 하면서 이제 굉장히 이제 성장을 좀 이제 막 치고 나갔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매년 아이템을 개발했습니다. 이때 창업했던 아이템이고요. 그 다음에 만들었던 거고, 그 작년에 만들었던 거. 저희 3년 이제 넘은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템을 가져가면서 IoT가 되는, 세계 최초의 IoT가 되는 가습기까지 이제 개발을 해냈습니다. 독일, 스위스, 미국에서 상대를 좀 받았고요. 이걸 받은 이유는 한 가지예요. 팔아먹어야 되니까. 이거 예쁘죠? 잘 만들었죠? 어때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 스펙하고 똑같아, 이력서하고. 그래서 우리 제네바에서 상 받았고요. 뭐 독일에서 아이코 어워드를 받았고요. 미국 시카고전에서 대상 받았어요. 하면 그래도 객관화를 시킬 수 있으니까 나중에 그 전시회를 나가실 때 유념하실 게 뭐가 있냐면 꼭 하셔야 될 게 전시회마다 항상 어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회를 신청하실 때는 꼭 그 어워드를 같이 신청하세요. 한 50만원 정도 할 겁니다. 그러면 그게 하나 있으면 이력서에 한 장을 더 쓸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할 때. 꼭 그거를 같이 신청하십시오. 그래서 하나씩 레퍼레이션을 좀 이렇게 챙겨가시고요. 드디어 저희가 이제 가습기 브랜드로는 1위를 했더라고요. 이게 두 달 전에 나온 건데 LG, 신일, 환경이 한일 점수가 이제 있고 저희가 이제 있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브랜드 신뢰도, 애착도, 뭐 전환 의도, 주변한테 뭐 제안하는 거 이렇게 다섯 가지 정도 해가지고 1등을 했던 내용입니다. 저희 가습기는 밖에 있는데 그 저희가 가습기 개발할 때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가습기를 가전제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가습기는 가전이 아니라 물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코로 먹고 입으로 마시는 이건 물컵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세척을 해야 된다. 그리고 완전 세척하려면 완전 방수가 돼야 되고 완전 분해가 돼야 된다. 이 세 가지 논리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우리 모든 대표들과 직원들은 가습기 회사 다녀본 적도 없고 만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걸 그 모토를 가지고 저희가 개발하게 됐습니다. 기존의 가습기는 이렇게 팬이 있고 진동자가 있고 유로가 있어요. 딱지를 못하죠. 어쨌든 닦는 거는 위쪽 그리고 물통 이렇게 막 흔들어서 닦고 이런 구조였고 이 안은 컴퓨터 본체처럼 다 먼지가 다 껴있고 세균이 가득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완전 세척할 수 있는 제품은 없었어요. 어떤 가습기에서도 여기를 분해를 못하게 되어 있고 여기는 전자제품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비자를 정확하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틀고 있는 걸 아예 그냥 담가버립니다. 완전 방수가 된다는 거죠. 이제 라이브에서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 이렇게 하면 이제 주부님들이 전화를 해서 사겠다고 막 이렇게 홀수가 올라가죠. 이렇게 되고 이렇게 이제 되는 이게 완전 분해가 된다는 거는 완전 세척이 된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완전 다 분해가 됩니다. 그리고 완전 방수가 돼요.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살균제 때문에 가습기를 못 썼는데 이제는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거죠. 습도는 굉장히 중요해요. 습도가 너무 적으면 감기나 기관지에 문제가 있는 거. 너무 많은 곰팡이균들이 대장균이 올라갑니다. 적정 습도는 40에서 60%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난방을 했을 때는 실내 습도가 20%대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기관지라든지 피부라든지 눈이라든지 되게 안 좋아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카스키 멸균제 때문에 카스키를 기피해 있고 그 이유는 닦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닦을 수 있는 게 돌아온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델 이렇게 있고 제일 싼 거, 그 다음 싼 거, 비싼 거, 아주 비싼 거 이렇게 이제 작년에 팔아봤어요. 얘랑 얘랑 가격이 한 3배 납니다. 다 닦이고요. 똑같이 다 닦이고요. 뭐가 제일 많이 팔릴까요? 제일 비싼 거. 얘가 80% 정도의 일을 합니다. 소비자들의 눈높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적당히 만들어서는 팔 수가 없어요. 정말 잘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소비자를 압도해야 돼요. 우리끼리 이거 어때? 그게 그러면 안 돼요.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옆에 있는 짝꿍이 라이벌이에요. 옆방에 있는 창업회사 옆방에 있는 사람이 라이벌이 아니에요. 가전을 한다는 분들은 하이마트 가서 거기서 제일 좋은 제품 다이슨하고 싸워야 돼요. 실제 현실은 그러니까. 그래서 가장 좋게 만드셔야 돼요. 왜? 우리는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한국 사람들입니다. 중국 사람이면 따라야 되지만 한국 사람은 창의적인 내용을 가지고 건배하려 합니다. 저희 한국이 14년도에 해서 유통망을 다 가졌고 미국, 중국, 일본 이렇게 유통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은 출자를 해서 직접 그 유통업자처럼 JD.com이라든지 다 유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리고 아웅하는 건 안 통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든 비비면 되는데 한국들은 손을 끼면 좋아요. 그래서 창업하시고 해외 진출하실 때는 CSAS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잘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절대 혼자 다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안 돼 있으면 나눠 먹어요. 그리고 10년 후에 나오자고 하잖아요. 지금은 나눠 먹고 나눠 줘야죠. 그게 답일 것 같아요. 아직 잘 시작하니까. 이게 작년 모델 두 가지고 올해는 이렇게 오브제 형태로 여심을 좀 잡기 위해서 디자인을 가져갑니다. 우리 공대생들은 이게 왜 같은 걸 왜 만들지 하지만 그래도 여자들은 더 찾아야 돼요. 여심을 잘 잡아야 돼요. 소형 같은 게 난방지 사물 인터넷인데 불안한 얘는 IoT가 되는 모듈인데 제가 시간 너무 많이 써서 마지막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알렉사. 이게 이제 알파고 같은 애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둑두는 바둑창자 알파고 같은 애. 그래서 저희는 아마존 알렉사, LG라든지 SK라든지 CG라든지 이런 데와 연동을 시키는 게 계획이고 이게 되는 것도 있고 하고 있는 게 있고 지금 세대는 어떻게 되었냐면 연초에 라스베가스 CES를 갔더니 IoT를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앱 개발해가지고 클릭하고 센서 연동하고 갔잖아요. 근데 미국 애들은 안 하더라고요. 다 말은 돼요. 앱은 끝났어요. 우리 정말 잘해야 되는데 앱은 끝났어요. 명령체계, 명령 어떤 프로세스는 음성으로 됩니다. 왜냐면 알파고가 참 바둑을 도망 잡잖아요. 애한테 어떤 식으로 지금 명령을 내리냐면 카스키 켜줄래? 라고 안 해요. 좀 건조한데? 그럼 얘가 카스키 켜드릴까요? 아니, 그럼 이게 웃긴 거예요. 왜냐면은 미국은 그게 이상해. 근데 우리는 지금 앱 개발하고 있어요. 그 한국 살 때기 없는 앱을 개발하고 있어요, 지금. 세상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이 앞에는 카스키, 우리 IT는 아니고 카스키는 카스키는 누구라고 하잖아요. 국제대 트렌드를 잘 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와이파이 플러스 GA이고 환율이랑 LG 다음 달에 아마존 구글 알파고죠. 그다음 플러가 네이버 플러가 이렇게 해서 연동을 시키고 하드웨어를 보면 됩니다.
난방기, 공기청정기, 선풍기, 그리고 얘랑 콜라보를 시키고 얘하고 펀딩을 만들어서 발전을 시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새로운 비즈니스가 있고요. 그래서 많은 걸 생각하시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도전인 것 같아요. 항상 도전하고 실패 많이 할 겁니다. 근데 계속 도전하셔야 돼요. 안 그럴 거면 창업하면 안 됩니다. 그럴 생각 없으시면 그냥 그 열정을 가지고 회사에서 일하면 굉장히 칭찬받을 거예요. 근데 굉장히 열심히 하셔야 돼요. 굉장히 열심히 하는 뭐냐면 왕도가 없어요. 그냥 주말에도 저녁에도 새벽에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이빨 닦으면서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계속 머리를 굴리고 있어요. 그리고 파트너를 계속 찾아야 돼요. 나 혼자 너무 힘드니까 파트너를 계속 찾고 사람들을 계속 선별하시고 계속 모으세요. 그러면 조금 더 일이 편해집니다. 네. 이건 제 객관적인 내용입니다. 뭐 밑에 있고 또 있나요? 네. 이렇게 전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네, 좋은 말씀 해주신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저랑 비슷한 느낌이셨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좀 재미있게 처음에는 듣기 시작을 했었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창업하는 데 필요한 노하우들이 정말 많이 녹아져 있던 것 같습니다. 뭐 동업에 대한 부분들, 주변 사람들의 어떤 편견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IoT 트렌드와 전반적인 부분들까지 정말 많은 부분들을 재미있게 이렇게 잘 녹여주셨는데요.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됐던 네,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조금 더 본격적으로 그 소통의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남은 시간 동안은 그 토크 콘서트를 진행을 좀 할 건데요. 그 TV에서 많이 보셨죠? 아, 네. 아, 좀 도와주십시오. 네. 네, 도움이 좀 많이 필요한 네, 진행자입니다. 토크 콘서트를 진행을 좀 할 건데요. 네, 제가 자리를 좀 이동을 해서 그 앞전에 질문해주신 부분들을 가지고 제가 질문도 드리고 또 그 다음에 그 질의응답 중에 또 들으시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손 들고 물어보고 하시면서 남은 시간 동안 편안하게 한번 진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내가 자리 이동을 제가 이제 좀 해야 되는데요. 전 앞에 있을 땐 조금 괜찮았는데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조금 떨립니다. 네. 많이 떨리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옆자리에 조금 앉아서 네,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제가 보통 얼굴이 좀 큰 편이라 이렇게 멀리서도 이렇게 잘들 보이신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뭐 제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네, 더 깊은 내용들과 더 의미 있는 내용들을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먼저 그 질문을 좀 많이 이것저것 해주셨어요. 저도 보다 보면서 나도 알고 싶다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분들께서 지금 잘해주신 부분에 맞춰서 제가 한번 매끄러운 진행을 한번 네, 매끄럽지 않아도 네, 많은 격려와 네, 응원 부탁드리고요. 한번 질문을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시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도 공감이 좀 많이 되는 질문인데 저도 이제 전공은 경영학입니다. 근데 이제 창업을 처음에 시작할 때 가장 어려웠던 게 기술을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일단 경영을 전공해도 경영을 잘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를 창업하면서 알게 되면서부터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네, 이제 거기에 이어지는 질문입니다. 현재 기술 창업에 대한 어떤 지원의 쏠림 현상이 좀 높은데 그 인문사회 계열 학생을 대상으로 창업에 대한 인천시의 어떤 지원 방향성이나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 중이신지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그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진익현 학생 예비 창업자죠. 그런데 골프 스윙 연습기에서 아주 굉장히 신선한 내용을 감명 깊게 잘 들었고 오영주 대표님 아주 창업을 해가지고 그 어려움을 딛고 성공적인 길로 가고 있는데 축하드리면서 정말 의미 있는 말씀이셨어요. 지금 말씀이 이제 그 기술 창업 중심 아니냐 너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답을 아까 오영주 대표가 얘기한 것 같아요. 그죠? 경영학, 공학, 생명공학, 인문사회 계열하고 자연공학 계열이 같이 융합되어 있는 거. 여러분 뭐 4차 산업이란 게 뭐예요? 이제 뭐 우리가 1, 2차 산업 시대에 3차 산업이 인터넷과 뭐 컴퓨터 이외에 4차 산업은 핵심이 융합 아니에요, 융합. 여긴 뭐
특히 고도의 기술 IoT라든가 로봇이라든가 뭐 AI라든가 이 융합을 통해서 이뤄내는 건데 대부분 그냥 공학적인 기술만 그렇지 않다고 저는 봐요. 이게 대표적으로 지금 가습기를 창업해서 하는 데도 나와 있듯이 인문계에서도 얼마나 훌륭한 창업이 가능하다는 걸 느끼고요. 왜냐하면 기술적인 부분에는 인간이 빠져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어떤 뭐 경영학뿐만 아니라 인문학 이런 것도 같이 가미가 돼야만이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당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그런 창업 동아리도 많이 있어요. 요새 협동조합 창업이 바로 그런 예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 전공이 꼭 어떤 특정 공학이나 이런 기술 창업적인 부분에 접근하지 마시고 무엇이든지 가능하고 또 아까 오영주 대표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같이 함께해서 그 아이디어를 공유할 때 더 큰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고 봅니다. 시에서는 기본적으로 시가 무슨 정책을 모든 걸 다 던져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시는 뒤에서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또 공간적으로, 또 이런 여러 가지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게 시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아까 창업 지원과도 만들고 여러 가지 이제 청년 취업을 위한 상상 플랫폼도 만들고 거기에 어떤 예산을 지원하고 어떤 기술 지원을 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관련된 기관하고 협의해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좋은 아이디어와 정말 노력을 통해서 문제를 꼭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만 갖고 계시면은 시에서는 그야말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을 갖고 우리 창업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갈 것이고 기술 창업만이 문제는 아니다. 이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게 이렇게 진심으로 참 많은 지원을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그 창업하는 입장에서 조금 더 힘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학생분들도 좀 많이 오셨다 보니까 조금 이어지는 어려움에 대한 질문이라서 한 가지만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대학생들이 하는 창업이 현실적으로 성공률이 조금 낮은데 그 이유와 또 어떻게 좀 해결해야 될지에 대해서 그 의견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당연히 어려움이 있죠. 여러 가지 여건이 조금 취약하잖아요. 학생들이 갖고 있는 사회적 경험에 그도 밀천하고 또 자금력이나 또 이런 부분을 살려나갈 수 있는 지원책도 어렵고 또 사회 경험을 통해서 다양한 그 지인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망도 취약하고 당연한 거예요. 또 학생들은 학업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결국은 그런 부분이 자기가 창업하고자 하는 의지에 어떤 단점으로만 작용한다고 생각하고 안 하면은 할 수가 없죠. 이걸 극복하는 게 참된 그 어떤 창업의 묘미가 있고 성공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다만 시에서는 이걸 지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창업 지원과를 만들었어요. 2월 달에 전체적인 종합 계획을 수립해갖고 이런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올 조만간에 종합 그 계획안을 발표를 합니다. 지금도 계속 하고는 있지만은 그런 가운데 중요한 게 뭐겠어요? 여러분들한테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해 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정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돼요. 그 다음에 창업과 관련한 어떤 플랫폼 또 공간을 만들어 드려야 돼요. 지금은 사실 이런 인천대학이나 인하대학이나 대창 대학 창조 일자리 센터도 바로 그런 이론이에요. 이거 예산 지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저 재물포고 스마트타운은 이거 종합적인 공간으로 거기도 창업 동아리가 하고 있어요. 이런 보육센터도 좀 더 키워나가야 돼요. 그리고 창업을 실제로 하기 위해서는 이 어려운 여건을 도와주기 위해서 인천 여기 글로벌 캠퍼스 있잖아요. 거기에 공간이 많이 있어서 이것을 활용해서 창업 공간으로 다 이제 만들어 드릴 거예요. 이런 행정적이고 또 재정적이고 정보 지원과 공간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일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키워나가겠다. 특히 이제 중요한 게 이거 이제 산업체 그 다음에 학교 연구기관 연구소 학교 민관이
네트워크를 구성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업체들하고도 제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산업 간 민, 관, 네트워크를 조성해서 이 좀 창업 그 생태계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인천시의 이런 청년들의 창업을 위한 그 아주 집중적인 정책에 대해서 이해하고 이런 걸 조금 각종 이제 정보망을 통해서 취득하고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친구가 너무 자고 있어가지고 좀 잠 좀 깨워주려고요. 친구가 잘 잤어요? 네네 잘 잤어요. 잘 잤어요? 네네네. 아직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조금 약간 좀 어깨가 결릴 수 있으니까 다 같이 한번 기지개 한번 펴고. 네네네. 또 다시 한번 기지개. 네네. 아 네 잘 잤죠? 네. 알겠습니다. 네. 아 개그맨이 돼가지고 한 시간 동안 가만히 있으려니까 미치겠습니다. 저도 좀 여러분 아, 좋은 얘기니까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그 이야기 나눠볼게요. 제가 한번 네네 해도 될까요? 이게 다 읽어야 되나요? 예. 몇 개 정도를 해가지고, 네네네. 제가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괜찮은 걸로 한번 골라볼게요. 이건 아까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거의 비슷한 거네요. 네, 거의 비슷한 거라가지고, 네네. 빨리빨리, 네. 쓸데없는 걸 빨리빨리. 자. 거의 비슷한 겁니다. 거의. 네네. 거의 다들 비슷한 내용이라서, 다들 이제 다 인천시에서 어떤 거 청년들을 위한 창업 자금 지원 방안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물었습니다. 자금이 가장 중요하겠죠. 자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실 청년들이 뭐 자금에 취약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 이제 그 우리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자금 지원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신용보증기금 에서도 지원하고, 그 다음에 기술보증기금에서도 하고, 또 벤처를 우리가 펀드를 조성해서 하기도 하고, 근데 이거는 구체적인 거는 우리 저 시의 홈페이지라든가 들어오시면은 이 이자율이 어떻고, 어떤 조건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양한 자금 지원이 있어요. 그래서 한 시에서는 이런 자금 지원을 좀 더 이제 확대시켜가면서, 우리 그 관련된 기관, 각종 금융기관, 보증기관, 또 중소기업 관련 기관에서 자금 지원 체계를 갖고 해 나가도록 하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까 오 대표도 말씀하셨지만은 하고자 하는 의지만 가지면은 자금 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 자신감이에요. 자신감이고 나 이거 꼭 해 나가겠다 하면은 할 수 있습니다. 자금이 그렇게 결정적인 요인이 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또 이제 너무 걱정만 하지 마세요. 아 이거 다 실패만 어떠나. 제가 아까 가장 감명 깊게 깊은 것은 오영주 대표가 1년 만에 진짜 화제도 나고 그래서 14억의 손실을 딛고 했다는 그게 감명 깊었어요. 젊었을 때 청년들이 창업을 해서 오는 실패는 그거는 경험이에요. 경험. 수없이 실패를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하고자 한다면은 자금 여기 보육센터 다 자금 지원하는 거예요. 대신에 그냥 자금 지원하니까 어떤 내가 그냥 적당히 실험하듯이 해서는 안 된다. 전력 투구해야 된다. 전력 투구해갖고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된다. 하게 되면은 뭐 자금 지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든지 그거는 또 이 자금을 뭐 그 펀딩이 가능한 경우가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자금 관련돼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거의 다 맞는 말씀이고요. 한 가지 이제 후배 사업가님들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무조건 부딪히십시오. 홈페이지 보고 하지만 가세요. 신고 가서 사업계획 들고 가서 상담을 해보세요. 기술보증기관 가서 상담을 해보고 중진부 가서 상담하세요. 온라인으로 보면 안 돼요. 그러면 빠꾸 맞을 거예요. 무조건 가요. 그러면은 거기서 방법이 나와요. 어떻게 하는지. 무조건 도전하십시오. 네, 자, 그러면은, 질문 이제 즉석에서 한번 받는 시간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점 있으면 즉석에서 한번 질문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예비 창업 준비하고 있는 권 기성이라고 하는데요. 미로 대표이사님한테 여쭤볼 게 있는데, 아까 무조건 가시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희는 창업 특성상 그 해양 방제에 관한 특성을 그런 쪽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해양 경찰청을 갈 생각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작정 가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메일이나 뭐 전화라도 한 통에 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네, 메일이나 전화 주시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네, 전화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떠들리신가요? 다음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시장님이나 뭐, 네, 질문 있으십니까? 아, 네, 질문, 네. 네, 현재 창업 중인 에드파크 웹병성민이라고 합니다. 미로 대표님께 질문 두 가지를 드리고 싶은데요. 한 가지는 이제 아까 식사업 관련해서 이제 화제가 있으셨잖아요. 이거를 현실적으로 어떻게 풀었는지를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혹시 가습기 관련 문제가 있어서 이거는 이제 청결의 문제라기보다는 제품이 어떤 성분을 이용했는가가 더 큰 이슈가 되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개의 이슈를 어떻게 풀었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그룹 1일 것 같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불량분은 해결이 안 됐고요. 지금 민사 중에 있어요. 민사 중에 있고 저희가 불량분은 처음으로 투자한 위치에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를 안 받았었거든요. 좀 건방지게 회사가 계속 성장해서 글로벌 회사가 될 건데 투자를 안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져서 다시 좀 건방지게 불이 딱 나면서 모든 현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투자를 받았습니다. 투자를 받아서 그 당시에 투자를 15억 받았고요. 그리고 신용보증기금에서 그 추가로 한 5억, 그리고 인텔렉츄얼 디스커버리라고 특허를 가지고 하는 어떤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특허를 SN 방식으로 샀다가 다시 주는 게 있어요. 거기서 5억을 제가 문제를 하니까 그 SLBA로 거래를 했습니다. 총합 25억 정도를 펀딩을 받고 개척이나 하는데 굉장히 공감 안 되냐 이거죠. 일단 그렇게 하나 했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답은 없었어요. 근데 부딪히고 다가오고 정리가 됐던 거고 지금 보는 안 났지만 지금도 자금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계속 다른 방식의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거는 지금 여기 계신 분이나 저나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액수의 차이인 거죠. 무조건 경비세. 저는 이제 신고나 기본세금 뭔가 너무 많이 들어요. 저는 다른 걸 둬야 돼요. 예, 투자를 한다는 제가 됐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게 옥신은 저희 그 개발자인 서동진 대표가 둘째 딸 천식이 너무 심했어요. 깐나리기였는데 가습기를 안 틀려고 피가 날 정도였어요. 깐나리기인데 근데 옥시가 터지니까 가습기 멸분제도 못 쓰고 닦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제품입니다. 근데 그걸 만들어서는 항상 부정했지만 저희가 계속 밀고 나갔던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바뀌어요. 50대로 돌아갔다. 이렇게. 그렇게 좀, 그러니까 본질이 있었던 거죠. 네. 해결했다기보다는 그것 때문에 개발한 거예요. 네. 본질이야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위기가 기회였다 그런 느낌이 말씀하세요. 그죠? 네. 아, 통통합니다, 제가. 자, 그러면 그러면 시장님께 어떤 뭐 실질적인 뭐 도움이나 뭐 받고 싶거나 뭐 그런 질문 같은 거 있으실 것 같은데 혹시 있으십니까? 시장님 저 이런 아이템 있는데 3천만 원 꺼주세요. 이런 것도 되면 상관없을 것 같아요. 질문을 네. 뭐 돈을 꺼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그 신스 컴퍼니에 대표를 맡고 있는 신근이라고 하고요. 작년에 여기 인천대학의 그 물류 창업 교육을 받으러 왔다가 창업을 하게 됐고 창업 아이템 자업화에 선정이 돼서 그 지원금으로 지원도 뽑고, 그 다음에 앱도 뭐 이번에 출시를 하고, 그다음에 매출도 나고, 투자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지원 사업의 혜택을 많이 받은 회사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그 2차 지원을 위해서 성장 과제죠. R&D 지원 사업을 이제 좀 몇 군데 신청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준비청에서 하는 거는 사업 그 제품이 있거나, 아니면 소프트웨어라도 판매 가능한 소프트웨어가 되어 보이고요. 저희 같이 이제 플랫폼 사업자가 뭔가 지원을 받고자 하면 소프트웨어 융합센터가 적합하더라고요. 이제 소프트웨어 융합센터를 가니까 거기는 한 가지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저희 같이 이제 정부 지원금을 받아서 자금을 쓰게 되면
보통 이제 자본금이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 되는 회사 같으면 자본 잠식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정도 돈을 쓰기 때문에. 그런데 소프트 융합센터에서는 자본 잠식인 회사, 창업 3년 이하인 회사라고 자본 잠식이 되면 지원사를 제외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중기청에 없어요. 중기청에는 3년 이하면 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유독 그 미래부에서 하는 정책 자금들은 대부분이 그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소프트 융합센터 문의를 했더니 그 담당하는 분들도 미래부 쪽에다가 지금 요청을 한 상황이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해서 이 부분을 좀 해결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무적으로는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하신다 그러면 여기 지금 인천에 이제 많은 그 청년 창업자들이 작은 자본으로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그런 서비스들도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한번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박정국 국장님이 시장에 나가 계신데 그 미래부에서 그 사업을 왜 그렇게 정의를 했는지는 제가 정확히 그 사업을 몰라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중기청에서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알아보지 않았어요? 중기청은 이제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쪽도 그 과제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기존에 안 되는 걸 만들려고 봤죠. 제가 봤을 때는 안 될 것 같아.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유가. 그 어떤 목적에 의해서 그렇게 아마 그 규정을 했다라면 특히 미래부는 우리나라 그 전 R&D에 대해서 전부 관장을 하는 데가 미래부인데 거기서 그러한 조건을 뒀다라면 다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더 적합한 다른 사업 과제를 찾아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중소기업 과제, 총 과제에서도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와서 실무자하고 한번 상담을 해보셨나요? 네. 근데 없대요? 제가 봤을 때는 1년 가도 안 됩니다. 그래서 기다리지 말고, 다른 쪽으로 알아보세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중기청에서 지원하는 사업도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 뭐, 여기 계신 그 창업 관련 R&D라든가 부터 시작을 해서 중견기업 R&D까지 그 예산이 1조예요, 1조. 많다고 해서 그 내가 두드리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과제가 있고 설령 지금 내가 자격이 안 돼서 안 되면 어떻게 해 나가는지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 언젠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한번 문의를 해보세요. 하면 저를 찾아오신다거나.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구체적인 사항을 좀 갖고 우리 박 청장님하고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누고 필요하면 시하고도 얘기 나누시자고 구체적인 상황 갖고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질문을 우리 또 그냥 한번 받아볼게요. 우리 잠을 잘 잔 우리 꿀잠 청년한테 어떤 질문 같은 것이 있습니까? 아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 창업으로 이행 씨가 들어있습니다. 창. 네 알겠습니다. 혹시 뭐 시장님께 뭐 바라는 점이라든지 혹시 있나요? 네. 예, 저는 그 인천대에서 창업 동아리부터 시작해서 창업 선도대학 거쳐서 계속 이제 창업하고 있는 예, 청계국기 회사 대표 이준석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학생들이나 이제 창업 어떤 지원 사업에 이제 지원을 하고 이런 분들이 다들 자본금을 되게 작게 가지고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되게 아이러니했던 게 자기 돈을 지원을 받아도 자기 돈을 먼저 다 쓰고 나서 다시 물려받는 형태로 모든 지원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돌아가니까 실제로 지원 사업을 닫아서 사업을 하려고 해도 대출도 받아서 그렇게 계속 그렇게 되는 상황들이 되게 많이 힘들었거든요. 실제로 지금도 그 고용 지원금을 받아서 이제 지금 직원들 채용해서 이제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그 돈이 실제로 한 3천만 원 정도 또 먼저 다 이제 지불하고 나서 이제 다시 돌려받는 형태라 실제로 그런 게 많이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예, 질문을 해주세요. 아, 네. 그러니까 자기 돈을 먼저 쓰고 났다면 다음에 지원금이 나온다는 거죠? 네네네. 거기에 대해서. 예, 그 뭐
구체적인 그 프로세스까지는 제가 여기서 좀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자금 지원이라는 거는 공공기관에서 할 때는 그냥 일반 민간인들끼리 거래하는 것하고는 틀려가지고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와 규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개개인의 사정이 다 이렇게 그냥 뭐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절차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상담을 해가면서 상황은 이렇고 이렇게 해서 좀 좋은 자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더 구체적인 실무자하고선 논의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그 과정이 어떤지는 말씀드리긴 정말 어렵네요. 네, 좋습니다. 혹시 또 다음 질문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폴리텍 재학 중 임태순이라고 합니다. 시장님 그 다름 아니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청년 창업에 관련된 그 지원 사업들이 대표적인 게 뭐가 있는지 좀 궁금해져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게 됐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걸 알고 있다. 몇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은 아까 제가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금년도 우리 시에서는 일자리 경제국을 새로 만들었어요. 과거에 경제산업국을 두 개국으로 만들면서 일자리 경제국을 만들고 그 후속 조치로 창업 지원과를 만들었어요. 지금 거기서 다양한 정책을 이제 수립하고 그걸 종합적으로 9월 달에 그 종합계획안을 발표를 합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은 기존에 해왔던 정책에 정부의 정책을 거기다 가미를 해가지고 우리가 해나가는데 아까 큰 틀에서 몇 가지 말씀드렸죠. 종합대책은 그렇게 마련해서 하는데 우선 청년들이 갖는 그 어떤 정보의 제약성 그 다음에 그런 창업을 하고자 하는 데 따른 필요한 금융이나 재정적인 측면에서의 지원 그리고 특히 이제 이게 연계해서 청년들이 갖고 있는 취약성 보완을 시켜놔서 학교 연구기관이라든가 관에서 연계된 네트워크 조성 이런 걸 종합적으로 마련해드리고 필요한 창업 공간을 만들어드린다는 것은 이제 곧 저 IGC 이런 데를 마련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게 창업지원과가 있고 그 다음에 재문포 스마트타운에서는 이걸 또 정책적으로 상상 플랫폼을 이제 곧 개장을 합니다. 여기서 취업과 관련한 정보와 정책 지원과 그 다음에 필요한 아이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 교류를 하고 이렇게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현장을 댕겨보면은 작지만 스스로들이 이렇게 소규모 동아리라든가 또 창업 활동을 통해 갖고 아주 깜짝 놀랄 그런 그 창업 전선에서 현장에서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시나 이런 관련 기관에 좀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필요한 지원을 하고 그러는데 이것이 잘 모르면은 사실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경우도 많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창업 자금 지원도 우리 그 이제 신용보증금이나 기술보증기금을 비롯해서 한 6개 정도 종류가 있어요. 펀딩도 조사하고 뭐 여러 가지가 이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이 참 이해하면은 굉장히 수월한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종합적으로 이런 정보망을 지금 구축을 해서 시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더 용이하게 정보 접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겁니다. 네, 질문 나왔던 것들 중에 그 이런 실질적인 창업 지원 정책에 대한 질문들이 또 포스트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자리해 주신 분들 중에 그 인천지방 중소기업 청장님께서도 계시고 그 다음에 또 이 선도대학 창업 선도대학의 그 부단장님께서도 지금 계신데요. 그 사실 요즘 창업 지원 정책이 뭐 아이템을 떠올릴 때부터 또 학생 때부터 뭐 1년차, 3년차, 7년차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정책들이 좀 구분돼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 중에 좀 어떤 부분들을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두 분께 한 분씩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궁금하신 게 많잖아요. 근데 뭘 물어볼지 잘 모르겠죠. 그러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자주 하는 게 기존에 이제 대학교라든가 또 이런 학생들 아니면 또 예비 창업자들 만나보면 뭔가를 말씀을 하고 싶으신데 잘 도출을 못 하세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뭔가 창업을 하고 싶고 뭔가 도움을 받고 싶고 어디 가서 손을 내밀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또 어떤 게 어떤 사업이 있는지도 뭐 책자는 두껍게 많이 있는데 어떤 게 나한테 해당되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무조건 찾아갔어요. 아까 오용주 대표께서 말씀하신 게 정답이에요. 가서 발품을 좀 팔으셔야 돼요. 그래서 가서 대화를 하다 보면 이게 걸러져요. 대화를 하다 보면 아, 그 이 업체, 이 학생은 이거를 했을 때 할 수 있겠다, 없겠다 그거를 이 시라든가 또 중개처라든가 이 공공기관의 그런 담당자들이 그걸 알아요. 그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그래서 찾아가시라는 말씀을 아까 하신 것 같고 그 여기 창업을 하고 창업을 준비하고 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사업들이 뭐가 있을까? 그 질문을 하시기 전에 창업에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 뭐 자금이 있어야 되고 그 자금을 기반으로 해서 뭐 회사를 운영을 하려다 보면 여러 가지 법이라든가 노무 회계라든가 그런 교육도 필요하고 또 그거를 제품을 또 만들어야 되고 또 기술 개발도 해야 되고 또 사업화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 커지면 또 M&A도 해야 되고 마케팅 엄청 많잖아요. 이게 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 단계 사업을 처음에 창업을 해서 마지막에 중견기업 클 때까지 모든 과정에 필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지원 정책은 전부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시라든가 또 정부라기 중기청이라든가 보면 공무원들이 뭐하냐면 매번 이런 간담회 같은 걸 통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듣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없는 정책을 새로 만듭니다. 그걸 지금 몇십 년째 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없는 게 없어요. 너무 많아서 탈이야. 우리 대한민국 현실이. 그래서 그게 다 있다라고 일단 믿으시고 다만 그중에 타당한 게 어떤 건지를 내가 잘 모르잖아요. 그랬을 때 무조건 찾아갔어요. 그러면 나에 맞는 우리 대화를 하다 보면 자꾸 주워 들어요. 그러다 보면 나에 적합한 것들을 많이 찾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또 시장님도 찾아가세요. 시간 그 일정 보셔가지고 이게 자주 뵈야 돼. 물어가시고 또 그 담당 부서도 찾아가시고 해서 자꾸 물어보세요. 요새는 이 인천시라든가 또 중소기업청이라든가 이렇게 문턱이 높지가 않습니다. 자주 오시는 거 환영해요. 그래야지 그 기관들이 더 활성화되고 또 중소기업청의 역할이 뭐겠습니까? 여기 이 창업자들 중소기업들 도와주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오시는 게 당연한 거예요. 뭐 들고 오시면 안 되고. 그래서 저는 항상 그 관공서의 문턱을 높게 보지 마라. 그냥 아무 때나 들어가셔도 된다. 아까 그러셨잖아요. 누구를 찾아 그 자금 받으러 해양청 가시면 안 돼요. 시나 중소기업체나 중소기 유관 기관을 가셔야 돼. 네, 애매하면 저한테 오세요. 네. 뭐 답변이 됐나 모르겠네. 네. 네, 반갑습니다. 저 인천대학교 창업지원단의 김기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청년 창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신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청년 창업을 하신다고 할 때는 그 창업 로드맵이 어느 정도 형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관심이나 흥미만 가지고 덤벼들기에는 너무 큰 과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인천대학교 창업지원단에서는 창업진흥원에서 매년 일정량의 예산을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관심이나 흥미를 가지고 있는 여러 사람들, 특히 청년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1년 동안의 꾸준한 교육을 통해가지고 그 여러분들의 꿈과 희망과 관심이 어느 정도의 적법성이나 어떤 가능성에 대한 타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가능성이 타진이 돼가지고 창업 동아리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제 거짓말하는 거 아닌데 자꾸 이게 반응을 이상하게 보이네 보니까 예 그래서 그 창업 동아리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매체를 통해 가지고 두 명 세 명 이렇게 팀을 이뤄 가지고 한번 자기의 아이디어를 작품화 만들어 보고 아이템화 시켜 가지고 과연 이것이 시장성이 있는지 그다음에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것을 한번 타진해 보기는 그런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그런 가능성에 충분히 점수를 획득한다 할 경우에는 저희가 매년 하는 과제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은 아이템 사업화라고 하는 사업화가 있습니다.
매년 저희가 약 30개 이상의 그 지원자들을 선발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이제 교육을 통하고요. 그 다음에 그분들에 대해서 창업 공간과 그 다음에 예산 지원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계시는 이 공간도 사실은 저희 인천대학교 창업지원단의 아이템 사업화를 위한 창업펀 공간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 뒤에 돌아보시게 되면은 두드림이라고 하는 공간이 또 있습니다. 저기는 아이템 사업화들을 위한 사업자들의 회의 공간, 그 다음에 일하는 공간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올해 예산은 약 40억이 못 됩니다만은 그 정도의 예산으로서 여러분들이 아이템을 개발하고 마케팅을 하고 인건비를 하는 그런 비용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 8개월에서 9개월 정도 그 정도 기간 동안에 저희 아이템 사업화를 통해 가지고 매출도 이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청년 창업에 대한 어떠한 효과 그 다음에 고용 창출 이런 것들을 저희가 결실을 맺게 됩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2016년도에 31분의 아이템 사업화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분들은 10대 1이 넘는 경쟁을 뿌리치고 선정이 되셨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매출이 많이 났던 분은 10개월 동안에 100억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31분의 그 매출 실적이 300억이 넘었던 그런 결과가 나왔고요. 전국의 26개 창업선도대학에서 저희가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그래가지고 작년 실적이 1위를 했습니다. 그 바람에 작년에 30억이 안 됐던 예산이 올해 40억 가까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공간이 널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이 널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2차 아이템 사업화 2차 지원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요. 7월 21일까지가 신청서 만료 기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템을 가지고 있고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언제든지 신청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상과 날개 이상에다가 저희가 날개를 달아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옆에 계시는 인천중앙 지방교섭기업청이라든가 또 인천시라든가 이렇게 다 도와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성공리에 진행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년창업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상과 패기만큼 두들기고 도전하시면은 충분히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뭐 어떻게 보니까 인천대학교 창업지원단 선전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맞습니다. 선전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이제 말씀을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다 됐습니다. 시간 참 빠르죠. 네. 정말 중요한 정보들이 많이 이렇게 소통이 좀 됐던 것 같은데요. 네, 마지막으로 그 청장님과 시장님께 그 마무리로 이제 좀 창업자분들께 이런 부분들을 좀 도와주시겠다 또는 좀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은 한 말씀씩 좀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그 시장님께서 그 인천 지역의 그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애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인천에 계시니까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타지에 있다 인천으로 왔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이 얼마나 그 창업을 하기 좋은 도시인지를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제일 훌륭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캠퍼스만 해도 보면 뭐 전국에 이런 시설이 없어요. 이런 공간과 그 지리적 어떤 프로그램적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미추홀 타워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 이 공간도 아마 뭐 시장님 목표가 앞으로 여기를 그 벤처 타운으로 이렇게 만드실 그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전 세계 그 석학들이 모여 있는 그런 벤처 타운으로 만드시겠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중소기업청에서도 그러한 시장님의 뜻을 잘 받아서 정부에서 필요한 자금을 인천으로 좀 많이 끌어오는 그러한 역할을 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기 계신 분들 예, 화이팅 바랍니다. 예. 네, 오늘 여러분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종합해보면은 우리 창업에 대해 관심도 갖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인생을 개척해 나가고 싶은데 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막연한 부분들도 많이 느껴져요. 근데 아까 결론을 말씀하셨지만은 결국은요 자기가 얼만큼 노력하느냐와 관련된데 그 첫 노력은 가서 자꾸 알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전화로 해서 되고 지금 이 자리에서 모든 거를 속시원하게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뭐 우리 전 포스마트타운이 됐던 시의 창업지원과가 됐던 또 이 대학 창조일자리센터가 됐던 일자리 지원단이 됐던 자꾸 가서 확인해보고 또 필요하다면 이렇게 선배 기업인들을 찾아가서 상담도 하고 여기 창업보육센터도 오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생각에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게 생각되는 것이지 그냥 거저 먹으려고 하면 대상이 안 돼요. 세상에 공짜는 없는 거예요. 자꾸 자기 스스로가 우선 노력하면서 자기 길을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 이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올바르게 그 길을 찾아야 돼요. 정보, 그 다음에 자금, 지원, 그 다음에 필요한 협조, 그 다음에 공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하여튼 지원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생각하는 그 창업을 통해서 인생의 힘찬 그 미래를 열어가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이 창업을 통해 성공하는 건 개인의 성공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성공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입니다. 그걸 통해서 여기 여러분들이 빌 게이츠가 나오지 말란 법이 어디 있고 스티브 잡스가 나오지 말란 법이 있어요. 아까 오영주 대표 말씀드렸잖아요. 놀라운 성장 발전을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게 특히 인천이 좋다는 거예요. 이거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요 다른 데는 지금 경제적으로 상당히 좀 침체가 되고 있고 후퇴하고 있어요. 서울이나 부산이나 대구 우리하고 경쟁 도시들은 다 인구도 줄고 있고 수출도 다 줄었어요. 인천만이 인구가 늘어나서 300만이 넘고 작년에도 수출이 작년 대비 금년에 15%가 늘어난 지역이 인천이에요. 그리고 우리 만 개 기업이 있어요. 여기 경제자유구역이 있어요. 첨단 산업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여기 송도에 예를 들어 뭐 바이오로직스 이 분야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이나 내년도 되면 세계 바이오 1위 도시가 돼요. 우리 인천이. 이런 엄청난 기회의 땅이 인천이고 또 잘 갖춰진 산학 공동체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도전하면 여러분한테 길이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도전 정신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건 여러분들의 특권 아닙니까? 대학생들, 청년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는 것도 결국은 실패해도 자산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실패도 자산이에요. 그런 정신을 갖고 하면은 좋겠다. 끝으로 제가 그래서 스티브 잡스 얘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호황이면 좋고 불황이면 더욱 좋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불황 때 바로 극복해서 더 큰 성취를 할 수 있어요. 아까 오 대표 말씀하신 대로 혹시 내가 야 큰일 났다 할 때가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일본에 제가 얼마 전에 가고 아이리스 오야마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여기 투자를 합니다. 인천에 얼마 전에 협약을 했어요. 막 일본이 경기가 침체돼서 불황 때 과감하게 더 투자를 했는데 뭘 했냐면 다 불황이 되면 어떻게 돼요? 매출이 전반적으로 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일대 혁신을 해요. 뭐냐면 신제품 중심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건 줄어요. 불황이 되면 똑같은 제품은 덜 사먹고 덜 쓰게 돼요. 거기에 바로 다 줄고 위축이 될 때 신제품만 하는 거야. 그렇게 하고 오늘날 세계 최대의 그런 생활용품 매장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이 상황 탓, 환경 탓하면은 절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건 새로운 기회예요. 남들이 유축된다는 거는 내가 앞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도전 정신을 갖고 해나가면은 틀림없이 다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에서는 여러분들이 그 성공적인 창업 또 새로운 그 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